오케이. 그래서 민준이는 46읽기네요. 40번 뜨기. 잠깐만. 46이 아니야. 몇 번이지? 56인가? 선생님 잘못 적어놨구나. 오케이. 그래, 어쩐지 46일 리가 없는데, 그래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Look carefully.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Okay. Look, Charlie. Look, Charlie. Everything in 아 뭐야? 왜 안 따라왔어? 잠깐만요. Look, Charlie.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Tables, chairs, and beds. Okay, 잘 읽었고요. 이 문장은 원래는 끊어읽기로 하면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봐라, 찰리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이 문장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는 뭔지가요? 이 호텔 안에 모든 것 모든 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죠. 네.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in this hotel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in this hotel 오케이, 자, 이 in this hotel이 어떤 시 덩어리야? 됐습니까? 근데 어떤 시가 한 단어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길죠? 영어에서는 우리말하고 다르게 뒤로 갑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뭐가면 뭐 탁자나 의자나 그리고 침대 모든 것들이 다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서 얼음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러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그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긴 게 안만 길어봤자 이 그래서 그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진다? What is it made of ice? What is it made of? 이시 뭐 대신 왔는지 혹시 기억나? In this hotel Anything in this hotel 그렇죠, 그래서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라 찰리야. Look, Charlie. 오케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Anything in this hotel. 이 만들어진다. 얼음으로. Made of. Is. Made of. Ice. 오케이, 탁자들, 테이블, 의자들, 체어, 그리고 침대들, 앤드 패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이스 패스, 위어, 위어, 고잉 투 비 투 콜드. 오케이, 위어 고잉 투 비 투 콜드. 그래서, 얼음 침대. 얼음 침대라고? 우리는 너무 추울 예정입니다. 오케이. 좀 어색하죠? 그렇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 이런 것이겠고. 됐습니까? 우린 너무 추울 거야.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우린 너무 추울 거야. We are going to be too
record. 여기 보면 be going to가 있죠. 그렇죠? 네. be going to는 두 가지 뜻. 뭐뭐 할 예정이다 하고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던데 여기에 too cold의 뜻은 뭐였고? 너무 추운. 너무 추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뭐가 붙었으니까? be 동사 붙었으니까 be too cold의 뜻은? 너무 춥다. 그렇죠. 하다시 됐죠. 그래서 얘는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무 추운은 어떤 시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How? 어떤? Too cold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는 어떨 것이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떨까요? 라고 묻고 싶다면 How are we? 오. How are we going to? 이게 궁금하다 그랬잖아. 너무 추운 어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요? How are we going to be? 됐습니까? 그래서 too cold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How are we going to be? How are we going to be? 됐습니까? 얼음 침대라고? Ice bed. 오케이, 우린 너무 추울 거야.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오케이, 잠시만요. 그래서 too cold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다? How are we going to be? 라고 물어봤더니 얼음 침대라고? 아 참 했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 오케이, 그래서 좀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잘 것이다. 너무 따뜻한 너무는 투고요. 매우 따뜻한 침낭 안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매우 따뜻한 침낭 속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Will we sleep? 우리는 어디서 살 거야? Where will we sleep? Will 하고 뭐 하고 되게 비슷하다. Be going to 하고 비슷하다. 다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할 때 쓸 수 있어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in very warm sleeping bags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Don't worry 빼야지. 여기 마침표 있으면 따로 문장이고 내가 이 질문이 이 대답이 듣고 싶다 했으니까 이 문장 가지고 묻고 답해야지. 이 대답 듣고 싶어서 When will we sleep? 뭐라고요? When will we sleep? 이게 when입니까? 언제입니까? Where will we sleep? 이라고 물어봤더니 걱정 말아라. Don't worry. 우린 잘 거야. We will sleep. 어디서? In Paris. Warm sleeping bag. 오케이. 해리는 고치면서 뭐 어떤 거? 아 잠깐만. 어? 고친 게 틀린 것 같은데. 사운드를 고친다. 오케이. 이제 답 보고 고쳐 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틀린 거 문장 뜻 한번 쓰고 문장 세 번 쓰기 숙제들 하고 계세요. In excited은 도대체 뭐야? 어? 말이 돼? 오케이, 마찬가지 기다리는 동안 답 보고 확인하시고요. 기다리는 동안 뜻 한번 쓰고 틀린 문장 세 번 쓰기 숙제하고 계세요. 오케이.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렇죠. 되는 뜻이 많았는데 여기서 뜻은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예정이니? 내일. 내일 할 일이니까 be going to나 will을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네. 무엇을 무엇을 무엇 What? 우리는 할 예정이니 going to do 우리는 할 예정이니 we going to do 물어야 되는데요. 아 are we going to do 언제 네, tomorr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then 우리는 뭐 할 계획이야? What are we going to do 언제? Tomorrow. 오케이, 돌이켜진 것 같아. 뭐라고요?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Do의 뜻은 뭐예요? 하다. 하다니까. 무엇을 할 계획인지 do를 do와 예정을 얘기하는 be going to를 섞어서 오케이, 여기서 We are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오케이. 오케이. 블랙패스트가 아니고 브렉퍼스트. 블랙퍼스트. 오케이. 아이고야? 잘못 넣었다. 잠깐만, 소희야. 여기다 넣어야지. 보자. 고치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 너 will 써야 될 자리에 we're 막 써놨던데. 어? will 하고 we're 하고 막 같 뭐 아무 뭐 그냥 뭐 we're나 will이나 그게 그거야? 오케이. 여기에서 이 글에서 네가 공부하면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익히는 게 목표야. 미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하다시 앞에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will하고 be going to가 있다라는 거. be going to를 쓸 때하고 will을 쓸 때하고 뭔가 뭐가 어떻게 다른가 뭐 생각하셔야 돼요. 답보고 고치시고 기다리는 동안 틀린 문장 세 번 쓰기 뜻 한 번 쓰고 틀린 문장 세 번 쓰기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질 것이다. 뜨거운 아침을 그리고 이번에 되는 뭐가 어울려요? 그런 다음 그렇지 우리는 갈 것이다. 아이스케이팅 타러 아래층에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뜨거운 아침 식사를 가질 것이다. 물론 해부가 가지다란 뜻이 있지만 좀 어색하죠? 해부는 가지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을 것 같아요? 먹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먹을 거다. will have. 자, end를 가지고 두 문장, 누가다가 두 번 붙었어요. 됐습니까? 누가다, 우리는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갈 것이다. 누가다, 우리는 먹을 것이다. 자,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we have? 그렇죠. What do we have? 우리가 뭐 먹을 건데?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아, 어디? 어디 줘? 그러면 얘는 없다 치고
얘도 같이 날아가고. 그러면 이대다 뜯고 싶으면 Where will we go ice skating? 그렇죠. Where will we go ice skating? 우리 어디에서 아이스 얼음 스케이트 탈 거니?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뭐 민준이는 묻고 답하고 이런 건 이제 아주 잘하게 되었네요. 됐습니까? 유용합니다. 우린 먹을 거예요? We will have 무엇을? A hot breakfast. 그리고 그런 다음 And then 오케이. 우리는 we will 여기다가 넣어서 읽어주는 게 좋겠죠. And then we will. And then we will. 우리는 아이스 스케이트 할 will부터 읽어주세요. 우리는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갈 것이다. We will go ice skating. 어디서? Downstairs. Very good. 그러니까 downstairs 아니고 downstairs인 거 주의하시고요. 계속해서. Wow, sounds like fun. Wow, sounds like fun은 무슨 뜻? 와, 재밌게 들린다. 와, 재밌겠다. 재밌게 들린다. 자, 얘는 사운드가 단어 할 때 여러 가지 뜻으로 만나봤는데 뭐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뜻으로도 만나봤고요. 또 이런 뜻도 있다는 거 단어 할 때 봤어요.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어요.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다시면 이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속에 뭐가 들어 있다는 얘기야? 더즈가. 그렇지. 그러면 왜 더즈가 숨어 있냐면 여기에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오케이. 그것은 재밌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것은 상대방이 한 말을 안만 길어봤자 it 한 거야. 알겠습니까? 상대방이 한 말 듣고 그거 재밌게 들린다 한 거예요. 와우, 재밌게 들린다. 와우, wow,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됐습니까? 오케이.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그렇죠. 뜻은? 오후에 우리는 얼음 낚시하러 갈 것이다. 그러면 in the afternoon. 다음이 뭐지, 해리? 단어인가? 아니면 프린트인가? 단어예요. 그러면 시간 남으면 다음 것도 공부하고 계세요. 됐습니까? 기다리는 동안 놀면 뭐 하겠니? 이거 오후에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언제 얼음 낚시하러 갈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will we go ice fishing? 오, 와우. 민준이 뭐 이제 중일 문법까지 거의 된 것 같은데. 좋아요. 다 하셨습니까? 오늘 몇 호 했어? 그래, 내가 아까 몇 호 했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오케이, 수고했고요. 14호.